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장흥의 이용동 선생님. 예. 토종 씨앗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예. 찾아봤었거든요. 선생님, 지금 토종 씨앗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150종류 가지고 있습니다. 150종이면은 선생님이 그걸 다 지배하시는 거예요? 예. 한 200여 평 있다가 150까지 다 하고 있죠. 아, 이렇게 밭 200평에다가 150가지를 네. 다 하신다. 네. 넌, 그, 저, 볕씨 같은 경우는? 아, 넌 이제 한쪽에다가 눈 한쪽에다가 시범풀 좀 하고 있고요. 시범풀을 하시고. 그러면 150가지면은 볕씨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 될것 같은데. 예, 한 30여 종 됩니다. 아, 그럼 볕씨 30여 종을 그눈 한쪽에 다 심어보시는 거예요? 예, 심어보고 그중에 이제 뭐또 별도로 좀 많이 해야 할 것들은 좀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와요. 돈을, 토종을 재배해가지고 돈을 벌수 없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토종을 해가지고 돈은 벌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주로 맞춰진 거 아니고, 우리 토종이랑은 자연의 이치에 맞춰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하고 야생이 있고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것을 편리하게 쓰려고 하려면 안 맞다. 그런 말이죠. 예. 근데 생명력은 이제 엄청 강하죠. 그죠. 친환경 재배, 뭐, 요새 유기농 재배 많이 하시는데, 식품용 갖고 유기농 재배 하다 가면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토종은 자연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 재배 한 데나, 유기농 재배 한 데나 아주 많은 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알이 크게 나온다든가 수확량이 많게 나온다든가 그렇진 않지만은 생명력은 강해서 굳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하지 않더라도 토종으로는 재배를 하기가 쉽다. 뭐그 예, 정도가 되겠죠. 예. 그 선생님 지금 토종 150까지 참이 대단하신데 이렇게 토종 종자를 모으고 이렇게 전파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데 토종 종자를 지금 뭐 나눔도 하신다면서요. 예, 저만 가지고 있다가는 이태엽기도 하고, 저도 뭐 심다가 빠져버리면 잊어버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잊어버리면 재배를 포기하면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토종은 계속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장님 종자 나눔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우리 뭐, 우리 면단이 기농하신 분들이 18농가인데 그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씨앗 저만 갖고 있다는 이태롭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 하고, 또 그분들이 각각 콩을 재배하신 분들은 콩, 또 뭐, 채소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씨앗을 1년 심어가지고 또그 다음에 나눔회를 하고 있고 그래요. 선생님, 150가지를, 최대한 막다 심기는 하는데, 혹시 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선생님 여기 뒤쪽에 있는 종자들이 오래 채종한 거죠? 네, 오래 올해. 채종한 거고, 또저 냉장고에 또 따로 넣어놓으신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묵혀는 만약에 안 심고 예. 묵혀놓으면은, 발화는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발화율도 떨어지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지론이 토종 종자는 계속 심어야 된다 하는데 예. 예. 왜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 토종 종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지금 기후도 바꿔지고, 자연 환경도 바꿔지고 있고, 그런데 자연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아, 자연에 적응을 해야 된다. 예, 기후와 풍토. 저도 이 생명체에 살려고 한 전략이 다 있어요. 그것을 냉동에다 놔둬버린 것은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예. 얘들이 그냥 씨앗의 종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도 있지만은 해년마다 얘들이 그 기후에 적응해 나가면서 자기 생명력을 변화시켜 가고 적응시켜 나가고 키워 나가고 하는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뭐 신화라 할까요? 신화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선생님 그 토종 종자 이렇게 150가지 하셨는데 예. 어떻게 이 토종 종자에 관심을 가지고 모으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뭐 도시 생활을 한 6개월밖에 안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재배하시고 또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농작물을 같이 심고 어머니하고 같이 또 해먹고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쌀은 곡식이 가을에 떨어집니다. 벌써. 그러면 고구마 봄에 고구마를 먹고 또 이따가는 여름에는 뭐 콩, 뭐 감자, 뭐 참외 아, 그런 것도 이어간 거예요. 가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은 저로서는 그 향수어린 농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남기신 그런 씨앗들이 저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뭐 토굴 생활을 하시다가 어머니 그 임종도 못 지켜가지고 뭐 한나절 예. 씨앗 들고 우셨다고 그러던데. 아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어머니가 겨울에 추운 겨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골방이라고 있어요. 네, 골방이라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보쇠기, 종개기에다 다 이렇게 지가 안 먹게 담아놓으셨더라고요. 씨앗별로? 예, 예. 그러니까 한 30여 가지를 담아놓으셨는데 예, 다 몸속에 배워붙더라고요. 예, 지가 아니, 좀이 다 먹어버리고 어머니도 노후가 되시니까 편찮으셨고 못 심으셨구나. 예, 못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한 주먹 뭐 좀이 다 먹어버린 씨앗들 한 주먹 치면서 한나절을 제가 울었어요. 그 안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심었던 씨앗들이고 어머니 아꼈던 씨앗들이 이렇게 됐구나.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고 그때부터 나섰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씨앗을 찾으신 거예요? 아 이제 뭐 각 우리 남부 남도 지방 뭐 우리 전라남도 쪽을 이렇게 많이 군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나무집사리를 좀 해봤죠. 아 그 나무집사리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나는 토종 종자들을 예, 찾고 그러셨던군요. 예, 그 토종을 찾고 그쪽에 문화도 배우고 토종도 찾고 또 쉴 때는 뭐 산비탈 돌아다니면서 씨앗도 이렇게 하나씩 얻고 간첩 모임도 받고 간첩? 예, 그, 간첩 모임도 받고 산비탈 계속 돌아다니니까 예, 그리고 또 어느 시골 재래시장에 가서 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그 어머니가 남기신 씨앗을 내가 콩 종류인데 그걸 방콩 피마자 방콩인데 그걸 못 찾고 있었거든요. 그걸 찾으려고 한 15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래시장을 가니까 그 뻥튀기 하려고 어떤 젊은 분이 그 깡통에다가 담아 있더라고요. 예. 예. 눈이 번쩍 가더라고요. 거기에 그 씨앗이 있었어요? 예, 예. 어머니가 그 잊어버렸던 씨앗을 너무나 반가웠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투알 입었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시장 밖을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버스로 다녔기 때문에 버스 타려고 나오려고 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뭐가 서운하냐면 내가 이 투알로 발화를 시킬까 만약에 싹이 안 터버리면 또 몇십 년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아직도 뻥튀기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딱 집었어요. 두 알 잡혔어요. 두 알 집은 순간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내 손을 딱 치더라고요. 치면서 왜 남 그 가자냐고? 예, 당신 뭐 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 저는 우리 토종 씨앗을 수집합니다. 이렇게는 그런 말도 안 통하고 막 그 무색을 주더라고요. 여성 앞에서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죄송하다 해도 안 통하고 그러면서
해서 이제 저는 그것을 혹시 뺏기지 않냐 하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버스에서 오면서 저는 그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어요. 그리고 또그안 뺏기게 하는 게 천만다행이었고. 그, 싹 탔어요, 나중에, 예, 심어가지고.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지금은 그 나눔도 많이 하고 뭐 엄청 많이 불어났죠 그콩 지금. 이름이 뭐라고요? 피마자 밤콩이라고. 피마자 밤콩. 예. 그, 갑자기 막 문익점 선생님이 예, 생각이 나네. 여기 있어요, 그 밤콩이. 이 콩인데요. 아, 다음과 같이 생겼네. 예, 밤콩인데 피마자 이렇게 얼루고기다 피마자 밤콩이라고 해요. 예. 이것이 하드렛날 볶아 먹는 콩이군요. 하드렛날? 예, 음력 초하래 2월 초하랫날 하드렛날이라고 그래요. 그냥 볶아 어머니가 저희들은 한 주먹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한 주먹씩 담아갖고 먹었거든요. 하루네 군것질 없으니까 볶아갖고 그 볶음용 콩입니다. 이게 볶아가지고 하드렛날 음력 초하랫날 이건 꼭 하드렛날 볶아 먹나요? 예 그때 볶으면서 또뭐 주문을 내옵니다. 주문? 예 주문을 내오면서 뭐 볶아요. 뭐 버러지 죽어라 무엇을 일지 마라 병충해가 생기지 말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문을 내오면서 볶아요. 그래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가득 넣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먹죠. 그때는 간식이 없으니까. 선생님, 그, 아까, 150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150가지가 뭐 있냐, 그래서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은 저도 있지만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심고 있는 종류죠. 그러니까, 그, 저는 도대체 150가지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예. 네, 한번 일단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놓으신 거죠? 예. 선생님 정리해 놓으신 게, 자, 토종 농작물 해가지고, 벼 종류도 이렇게 둘레, 여섯, 여덟, 한 10대까지, 보리, 밀, 밤밀콩, 장콩, 나물콩, 약콩, 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고추도, 오이도 종류가 이렇게 많나요? 네, 어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오이는 노가우예요. 조선어휘 두 가지 있고, 네. 조선가지, 치마상, 추숙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있구나. 그럼 선생님, 이거, 지금 콩 종류만 해도 되게 많은데, 네. 여기 하나하나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것은 이제 앵두팥이라고요. 앵두팥. 이름이 이제 동그랗고 그래서 앵두팥 이름을 지은 거고요. 아, 그러면 앵두팥이라는 것은 이름이 원래 있었던 건가요? 네. 앵두팥. 병충해도 하고 석방한 땅에 잘 자라요. 병충이 강하고, 석방한 땅에서 잘 자란다. 예. 자, 앵두팥 됐습니다. 앵두팥도 있고 뭐 팥 종류가 뭐 일곱 18가지 있죠. 아, 팥 종류도 7가지가 있다. 예. 자, 하나씩 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푸대콩인데요. 푸르데콩? 노란 콩만 메주를 담은 거 아니고 이 푸대콩도 옛날에는 그 메주를 쓰고 메주 쓰는 용으로 쓰는 장콩이죠. 장콩인데 노랗지 않고 약간 예, 푸르둥지한 이름이 푸르데콩이에요. 푸르데콩. 노랗지 않고 파트에서 푸르데콩. 예. 아주 저희 어렸을 때 애들 그냥 메주창콩입니다. 메주콩이구만, 예. 메주콩인데 이렇게 눈이 또렷하고 눈이 또렷해. 모양이 납작하고 아, 지금 콩하고 좀 다른가? 예, 특색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아는데요. 이게 특색이 다 있어요. 납작한 형이고 콩 눈이 또렷하고. 지금 콩이 개량돼갖고 엄청 큰 것들이 많이 그죠, 나오는데 예, 같이 이렇게 메주를 만들어서 장을 써봤을 때 우리 토종 콩이 확실히 장도 맛있고 된장도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청태라고요. 파랑콩. 예, 푸른 콩 종류도 몇 가지 되는데 펴도 좀더 납작한가? 청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우리말로 초록콩이라고 이제 이름이 초록콩. 예, 밤에다 나서 밥에 나는 거. 낳고 나물로도 하기도 하고 예, 노랑 녹두인데요. 녹두? 예, 노랑 그 아, 창포묵을 많이 만들었어요. 창포묵을 예, 그때 많이 쓴 종류인데 예, 녹두하면 푸른색인데 이것은 노랑 녹두예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녹두가 푸르스름한데 이건 예, 노란색 녹두구나. 박한 땅이 잘 되고 아, 척박한 때도 잘 돼요? 척박한 땅이고 조미 잘안 먹습니다. 조미 잘안 먹어. 예. 아까 녹두하고 팥이 조미 잘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얘들은 조미 좀잘안 먹고.
이것은 푸대 왕콩이로 해가지고. 아까 푸대 콩하고 비슷한데? 예, 비슷한데, 이것은 볶아서, 먹는 콩이 있어요. 푸대 왕콩? 예, 왕콩이로. 아, 볶아먹는 용으로. 예, 선비잡이. 콩인데? 예, 선비잡이는, 이거 색깔이. 옛날에 그. 까만색하고. 선비, 선비께서 붓끝을 쓰면서, 이렇게 먹물 묻은 송이로 딱 잡았다 해서 선비잡이. 아하, 그래서 이렇게 까만. 예, 먹물이 양쪽에 묻었죠. 이렇게. 아, 그래서 선비잡이 콩. 예. 감미콩으로 아주 부드럽고 용도가 예 밥에다 이렇게 나서 밥에 넣어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콩이 물 빨리 물러지고 부드럽고 예, 좀 맛이 좋아요. 빨리 물러진다. 예. 이것은 방콩 종류인데요. 아까 피마자 방콩보다는 예. 색깔이 좀 더 나물 진한데? 나물로 먹고 이게 속 파리에 속이 까보면 나물로 콩나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볶아서 밥에다 밤미콩도 되고요. 콩나물콩도 되고 그래요. 밥에다 넣어먹고 콩나물에 넣어먹고 예. 까면 속이 파랗다고? 예. 속패랭입니다. 속파랗 속이 파랗네. 예. 진흙콩이라고 한대요. 예, 우리 보통 진흙콩. 예. 진흙콩. 많이 하죠. 약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건 내가 잘 봤네. 예. 속이 파라고 이것도 콩나물로 예. 길러 먹으면 아주 좋대요. 예. 그리고 이런 전콩들은 콩나물이 잘 길립니다. 썩지 예. 않고. 진흙콩은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진흙콩도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서리태예요. 일반 서리태인데 그래서 뭐 왕콩 종류 속하죠. 서리태 종류. 네. 이렇게 밥에다 넣어 먹고. 이것은 이팟이라고 야심팟인데. 야심팟? 네. 이것은 그 한 번 씨가 떨어지면 자연스레 잘 나요. 그 똘팥 아닌가 똘팥? 예, 똘팥 비슷하죠. 그리고 똘팥은 잘 물러지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예. 힘들던데. 예. 근데 그게도 사냥의 작전입니다. 안 퍼진 것은 내년에 올해 재해나 불이 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날려고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태어나려고. 그럼 이건 좀 잘 안 퍼지고 해서 어떻게 먹어요? 아. 이거 나쁘면 그 학독이라고 있죠. 맷돌에다 갑니다. 아, 살짝. 가가지고. 예. 갈면 상처를 주면 그 안으로 수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불어납니다. 아. 노란 콩인데 콩나물을 길 수 있는 콩이. 이 콩은 섞여 있는데, 예. 콩은 되게 납작하고. 납대기 콩이라고 그래요. 뭐요? 납대기 콩. 납대기 콩. 예, 납작하죠. 작고 납작하고. 예. 그런데 이걸 콩나물 기르면 아주 부패가 없이 잘 자랍니다. 부패가 없이 잘 자랍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콩나물 시루가 필요 없고 여름에는 그냥 모래에다 묻어놔요. 모래에다 묻어놨다가 해놓으면 그냥 그 마당까지다 묻어놓고 그냥 콩나물 길러서 먹었어요. 이거. 아 그래요? 근데 왜 색깔이 다르죠? 아 이것은 이제 같은 납대기 콩인데 변이가 서로 일어나서 이게 변화, 납대기 콩. 예. 네. 그 여러 가지 섞어 있는데요. 종류가 여러 예, 가지. 예, 예. 이것은 그거 맛있다고 그거. 예, 이것은 게파리 동부라고요. 게파리. 게파리? 예, 게파리 동부라고. 아, 여기는 또 붉은 동부, 흰 동부. 흰 동부. 이것은 새알 동부. 새알처럼 이거 두 새가 생겼네. 예, 생겼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까만 건. 이것은 요울 동부. 까만 건 요울 동부인데, 옛날에 쌀이 부족하니까 우다 심어놓고 제일 빨리 익어요. 6월달에 음료로 어머니가 이걸 따다가 꼭 밥에다 넣어갖고 해줬거든요. 개떡도 만들고 개떡. 예. 지금 가서 여기는 콩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한 50가지 일반 콩 종류. 콩 종류만 50가지예요? 예. 전체 150가지 중에? 예. 콩이 원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예.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이 씨앗만 다 이렇게 해도 나름 얘기가 다 되고 재밌네.